장모님. 장모님 소리가 나와! 엄마! 다시 마주치지 맙시다. 우리 장미 근처 얼씬도 하지 말고. 저기 제 말씀 좀... 지금 아무 말도 안 들릴 거야. 그냥 가. 꼭 그렇게 모질게 했어야 했니? 아, 장미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? 물론 애미 너도 정 때려고 그랬겠지만. 어머니. 아유, 일단 무조건 무릎 꿇고 싹살 빌어. 내 말이 괜한 소리에서 언니 자극시키지 말아라. 장미 어머니께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응? 그분 망신 주셨어요? 아유, 저 꼴통 때까지 연기하는 거니? 어머니, 저 장미한테 진심이 됐습니다. 주장미 참 대단하다. 너까지 속인 거니? 예? 남자. 한여름이랑 같이 있는 거 보셨어요? 애초에 내 느낌이 맞았는데. 그러면 그냥 잠깐 스친. 뭐 어때요? 우리 집엔 대놓고 평생을 양다리 걸쳐 사는 분도 계신데. 아, 예, 자극하지 말라니까. 아휴, 나가. 결혼하지 마. 바라던 대로 혼자 살아. 다 필요 없어. 나가라고 당장.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. 아니 내가 공소방 아니 내가 그 자식한테 따라준 술이 몇 잔인데 내가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처마시면서 뻔뻔스럽게 사유중례를 내. 그것도 내 집에서 내 옷까지 빌려입고 내 딸 방에서 참. 지금 그 자식 어디 있어? 당장 그 새끼 데려와. 이리 줘! 넌 뭐야? 넌 뭔데 내 딸 갖고 장난쳐! 죄송합니다, 아버님. 저 지금 가게 앞에 와 있는데 지금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가 감히 여길 왜 와? 너 내가 갈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. 너 내가 오늘 아주 반 죽여놓을 테니까! 이 자식은... 아빠! 이건 와. 내가 오늘 그 자식 가만 안 둬!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. 내가 계속하자고 그랬어요, 내가. 뭐? 아니, 그 자식이 무슨 말로 널 어떻게 꼬셨길래 그딴 놈한테 휘둘려? 뭐, 그 자식이 돈이라도 주디? 네 엄마 얼굴에 주사 놔준 것도 이제 보니까 그 자식 머릿속으로 계산이 서 있었던 거 아니야?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내가 그 자식을 어떻게 생각했는데? 엄마, 아빠가 너무 좋아하니까. 엄마, 아빠가 그 사람 너무 좋아해서 솔직히 말 못했다고. 너 바보야? 언제가 이렇게 박살날 줄 몰랐어? 생각 없냐고? 잠깐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요. 말 한마디도 안 섞던 분들이 서로 신나서 대화하고 심지어 마주보고 웃기까지 하고 엄마 아빠 그러시는 거 처음이었으니까.